아이스크림 팔다리만 긴 게 아니고 혀도 기냐? 아니 그런 것도 배우나 싶었어요. 초등학교 때 다 배우지. 수업 있어요. 수업이죠. 아이스크림 다 사오고 수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슨 오디션 보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특급 비밀 요원 알고 보면 귀여운 남자 설경구. 뭐예요? 몇 살이세요? 몇 살이세요? 김준희 씨랑 새 작품 하셨잖아요. 옛날이랑 지금이랑. 글쎄,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이뻐졌대요. 응? 그래요, 이뻐졌어요. 10년 만인데 많이 안 늙으셨어요. 박하사탕 때가 32살이었는데 박하사탕 때 이미 늙고 시작을 해가지고. 형님은 영화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몇 개 하셨어요? 단역까지 하면 20개 넘을걸요? 범죄자를 많이 했어요? 형사를 많이 했어요? 형사 많이 했죠. 범죄자 역은 없어요. 범죄자도 할 수 있는 얼굴인데 왜 안 했어요? 너무 범죄자 같은 생각. 우리 영화 스파 있잖아요. 뭐 진짜 007이랑 비슷한 부분. 내가? 혜니가 007이랑 닮았지? 나는 평범한 직장인이라니까요. 직업이 스파이야. 섹시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젠가요? 액션 씬을 영화 다 찍고 나서 이렇게 막 피 범벅이 돼서 땀쫙 돌리고 있어. 거친 액션 해볼 때? 숨소리. 아, 특별하시다. 액트리스 중에서 누구랑 제일 친해요? 저는 같이 했던 배우들이랑은 다 친해요. 근데 김태희, 손예진, 하지원, 응. 한효주, 한혜진 다 친하다고? 뭐, 네. 그냥 주로 만남을 갖고 그 술을 먹어도 그 중에 누가 제일 예뻐요? 술을 먹어도 너! 아. 스마일, 베리 스마일. 화려하고 발랄한 영화입니다. 추석엔 스파이. 문소리 씨는 출산을 예. 더 아름다워지셨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기 문소리 씨 남편 장준환 감독님 집에 들어가세요. 부인께서 직구 인터뷰를 찾고 계십니다. 예. 네. 그나저나 윤두현 씨 혹시 네. 이 사투리 유행어 기억하세요? 뭐야? 내가 니시다 바리다. 고마해라. 그 영화 친구에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친구 아이가.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말 못 아이가. 이상해 오늘 왜 이래요? 그러게요. 좀 이상하네요. 지영씨! 한밤이 갔다 왔다 알가! 자, 어느덧 친구가 개봉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부산에서 친구2 막바지 촬영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다녀왔는데요. 장동건, 유호성을 잇는 최고의 남자들은 도대체 누구? 여기는 부산입니다! 이곳에서 친구2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주인공들을 만나러 가시죠! 네가 가라. 2001년 800만 관객을 기록하며 돌풍을 일으킨 영화 친구가 2013년 시대를 초월한 남자 이야기 친구2로 돌아옵니다. 그 화제의 촬영 현장을 한밤이 찾았는데요. 요즘 대세 김우빈씨, 장동건씨의 아들 역할을 맡았죠. 강렬한 눈빛 연기를 선보이다가도 한밤 카메라만 봤다 하면은 애교쟁이. 특히 더위 때문에 고생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기 있어요. 오빠. 다른 곳에서 촬영이 한창인 주진모 씨는 60년대 전설의 주먹으로 등장! 극중 유호성 씨의 아버지 역할입니다. 가장 얌전한 신을 지침으로 오시면 어떡해요? 이런 걸 지침으로 모아야 되는데. 촬영을 마치고 다시 만난 주진모, 김우빈 씨! 수트가 정말 잘 어울리죠? 기대되는 멋진 남자들의 첫마디는 뭘까요? 김우빈 씨는요? 이런 줄 다 썼어요. 이럴 줄 알고 두 분 열심히 촬영한 동안 저도 바쁘게 부산시장을 뛰어다녔습니다. 생생한 부산에만 여보세요. 촬영했어요. 살아있네 살아있어. 야 저 조경만 아빠 오늘 처음에 잤고 멋진 것만 표현해주세요. 부산에만. 아 진짜 맛있네요. 부산 어때요 어때요? 부산에만 유명하죠. 좀 더 튀겨야 돼. 2에 캐스팅됐다는 소식을 듣고 얻으셨어요? 박 감독님이 기획할 때부터 얘기를 같이 나눴던 상황이어서 네. 사실은 제가 제일 먼저 캐스팅됐어요. 네. 시나리오를 받고 네? 감독님 만났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박경택 감독은 12년 전 친구에 이어 이번에도 직접 메가폰을 잡았는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연기자고 네. 그 흡입력에 제가 따라하고 있어요. 표정 같은 거를. 첫 인상이 네. 너무 특이했어요. 남자다운 에너지가 네. 뿜어져 나와서 이 영화에는 굉장히 맞는 캐릭터겠다. 곽경택 감독님의 조카가 캐스팅했다. 삼촌 뭐
김우빈 이란에 있는데 친구 2 주인공 하면 안 돼? 영화사 대표님도 그 시점에 김우빈이라는 애를 추천을 하려고 하시